기획 제작 김영사 스튜디오 전산실 김용 대하 역사무협 신조 협녀 경신동백 오해와 증오 몇 시즌이나 흘렀을까. 깨어나 보니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리며 이미 동이 터오고 있었다. 양과는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해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마침 침상 곁을 보니 간식거리가 조금 놓여 있었다. 양과는 손을 뻗어 과자와 떡 두어 조각을 입에 넣었다. 그때 삐거덕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문이 열렸다. 침상 옆에는 손가락 마디만큼 남은 붉은 초가 타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은 왠지 화가 난 듯 발소리가 거칠었다. 양과가 고개를 돌려보니 바로 곽부였다. 양과는 깜짝 놀랐다. 부구나. 잘 잤니? 곽부는 흥 하고 코웃음을 치더니 대답 없이 침상 옆 의자에 앉았다. 그녀는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화가 나 견딜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양과를 쏘아보았다. 양과는 괜히 마음이 불안해져 먼저 웃으며 말을 걸었다. 백모님께서 내게 전하라는 말씀이라도 있었니? 아니. 양과는 계속 무시를 당하는 느낌이 들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돌아 누워 더 이상 상대하지 않았을 테지만 오늘은 사정이 달랐다.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자기 방을 찾아온 것부터가 왠지 심상치 않아 보였다. 백모님은 좀 좋아지셨어? 곽부의 얼굴은 여전히 서리가 내린 듯 차갑기만 했다. 그리고 말투도 싹 달라졌다. 우리 엄마가 좋든 말든 신경 쓸 것 없잖아? 양과는 남에게 무시를 당하면 양보하거나 물러서는 성격이 아니었다. 오늘 이렇게 곽부에게 계속 무시를 당하니 저도 모르게 울컥 화가 치밀었다. 네 아버지가 곽대엽이고 어머니가 황방주라 그렇게 대단하게 구는 것이냐? 양과의 입에서 빈정대는 소리가 튀어나오자 곽부는 눈을 더욱 동그랗게 뜨고 노려봤다. 채시라니? 양과는 상관도 하지 않고 코웃음을 한 번 더 쳐주었다. 곽부는 화가 단단히 난 듯 소리를 질렀다. 채시 무슨 뜻이냔 말이야! 양과는 슬그머니 웃음이 났다. 하여튼 계집애라 신경질을 참지 못하는구나. 코웃음 좀 쳤기로서니 저렇게 난리라니. 내가 몸이 불편해서 상대하기 싫다는 소리다. 곽부는 씩씩대기 시작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다니면서 뭘 상대하기 싫다는 거야? 맨날 거짓말만 하고 정말 비열해! 양과는 그녀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설마 내가 무시 형제를 속인 일을 알고 하는 얘긴가? 곽부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화를 내는 모습이 아름답고 귀여웠다. 양과는 저도 모르게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그는 천성이 풍류기를 타고난 터라 피식 웃으며 여유를 찾았다. 내가 무시 형제에게 몇 마디 한 것을 탓하는 거야? 뭐라고 했길래? 네 입으로 말해봐. 다 그들에게 좋으라고 한 거야. 친형제가 서로 싸우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 무선배에게 들었나 보지? 무백부는 나를 보자마자 축하한다고 하면서 너를 칭찬하시더라. 나는 여자로서 지켜야 할 자존심이 너 때문에 더럽혀졌어. 곽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양과는 일이 잘못된 것 같아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다. 후회가 되기도 했다. 그날 저녁 무시 형제에게 보란 듯 몇 마디 짓거린 것이 곽부를 모욕한 결과가 된 것이다. 아무래도 수습이 쉽지 않을 성 싶었다.
양과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자 곽부는 더욱 답답해져 울먹이는 소리로 말했다. 무백보 말에 의하면 큰오빠 작은오빠가 내게 졌기 때문에 다시는 나를 만나러 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데 그게 정말이야? 무삼통 그 사람도 정말 생각이 없군. 그런 말을 부에게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양과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며 할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헛소리를 한 건 미안해. 하지만 나쁜 뜻이 있었던 건 아니야. 용서해줘. 곽부가 눈물을 닦으며 외쳤다. 그럼 어젯밤 그 얘기는 왜 한 거야? 양과는 어리둥절해졌다. 어젯밤 무슨 얘기를 했는데? 무백부가 내 상처가 모두 나으면 너랑 나 덕분에 축하 좀 하실 일이 생기겠다고 하셨어. 내가 결혼하겠다고 얼른 대답했다던데? 아차, 어제 그 얘기도 했구나. 양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정신없이 변명을 늘어놓았다. 아, 그건 그때 내가 정신이 없어서 무선배가 뭐라고 말하는지 잘 듣지 못했어. 곽부는 양과가 머뭇거리자 그 말이 사실이 아니란 걸 금세 알아챘다. 거짓말! 너는 또 엄마가 내게 몰래 무공을 가르쳐줬다고 했다면서? 내가 마음에 들어 사위 삼기로 하셨다며? 그것도 정말이니? 양과는 온통 얼굴이 빨개졌다. 부에 대해 농짓거리를 한 거야. 경박하다고 욕이나 좀 먹으면 그만이다. 어차피 내가 무슨 군자도 아니니까. 하지만 백모님이 몰래 무공을 가르쳐줬다고 한 건 백모님의 체면과도 관계된 일이니 그냥 둘 수 없어. 절대 백모님이 알게서는 안 돼. 내가 말을 함부로 한 탓이야. 제발 이 일은 좀 덮어줘. 절대 백부님과 백모님이 아시면 안 돼. 양과는 마음이 급해져 곽부에게 사정했다. 곽부는 그런 글을 쏘아보며 차갑게 웃었다. 그렇게 아빠를 무서워하면서 왜 그런 거짓말을 꾸며내 엄마를 모욕한 거야? 나는 백모님께 불경한 마음을 품은 게 아니야. 그때 무씨 형제가 정말 사생결단을 하고 싸우기에 두 사람을 체념시키려고 그런 거야. 두 사람이 싸우지 않게 하려다 보니 말이 제멋대로 나왔어. 곽부는 어려서부터 무씨 형제와 중마고우로 함께 자랐다. 자연히 두 사람에게 모두 정이 들었고 양과가 두 사람을 속여 자신을 단념하게 하고 다시는 못 만나게 했다고 하자 화를 억누를 수 없었다. 그녀는 두 주먹을 쳐들며 소리쳤다. 언젠가 반드시 갚아줄 거야. 갚아줄 거란 말이야. 곽부는 씩씩대며 양과를 노려보더니 또 말을 이었다. 그런데 내 동생은? 동생을 어디로 데려간 거야? 그래. 어서 백부님을 모셔와. 내가 말씀드리려던 참이야. 아빠는 동생을 찾으러 성 밖으로 나가셨어. 넌 정말 비열한 인간이야. 내 동생을 믿기로 해독약을 바꾸려 하다니. 그래, 내 목숨만 중하고 내 동생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양과는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그러나 아기에 대해서는 정말 조금도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았기에 고개를 들고 곽부를 바라보았다. 나는 아기를 데려와 백부님, 백모님께 안겨드릴 생각이었지 결코 그 아이를 이용해 해독약을 얻으려 한 적이 없어. 그럼 내 동생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이막수가 데려갔는데 그만 놓치고 말았어. 정말 부끄럽다. 하지만 내가 회복되면 반드시 되찾아올 거야. 곽부의 얼굴에 비웃음이 떠올랐다. 이막수는 내 사백이잖아? 원래 동굴에 함께 있었지? 맞아. 내 사백이긴 하지만 우리 사부님과는 원래 사이가 안 좋아. 사이가 안 좋아? 그러면 어떻게 그 여자가 오빠 말을 듣고 동생을 데려가 해독약을 구해주기로 했을까? 양과는 벌떡 일어나 앉아 정색을 하고 외쳤다.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비록 군자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은 품은 적 없어. 그런 생각을 품은 적 없다고? 내 사부가 직접 한 말인데 거짓말이라는 거야? 우리 사부님이 뭐라고 하셨기에? 곽부가 자리에서 일어나 양과의 얼굴을 가리키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내 사부가 직접 주백부께 얘기하더라. 내가 이막수와 황곡에 있으니 우리 아빠의 홍마를 내게 빌려주자고. 그래서 내 동생을 데리고 빨리 절정곡에 가서 해독약으로 바꾸게 하자고. 그래, 우리 사부님은 그런 생각을 하셨어. 우선 네 동생을 데리고 가서 절정단을 얻어보자고 했어. 하지만 그건 임시방편일 뿐이야. 게다가 네 동생을 해칠 생각은 전혀 없었어. 그래서 나는 그럴 수 없다고 하고. 양과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곽부가 계속 외쳤다. 내 동생은 태어난 지 하루도 안 된 갓난아기야. 그런 아기를 사람을 죽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에게 데려다 주고는 무슨 해칠 생각이 없었다는 거야? 이 양심도 없는 더러운 놈아. 어려서 갈 곳 없는 내게 우리 아빠 엄마가 어떻게 해주셨니? 너를 도와도로 데려가지 않았다면, 너를 키워주지 않았다면 넌 벌써 굶어 죽었을 거야. 그런데 네가 은혜를 원수로 갚아? 아빠 엄마가 몸이 좋지 않은 틈에 적을 끌어들여 내 동생을 유괴해 가다니? 곽부가 마구 욕을 해대자 양과는 할 말이 없었다. 결국 답답함과 분노를 견디지 못하고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다. 잠시 후 양과는 천천히 깨어났다. 곽부는 여전히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직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는 줄은 몰랐구나. 너 스스로도 용서하기가 힘들지? 얼음처럼 차가운 얼굴이었다. 그녀의 혀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의 가슴을 후벼팠다. 양과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정말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왜 아직까지 네 동생을 데리고 절정곡으로 가지 않았겠어? 독이 발작해 움직일 수 없었나 보지. 그래서 내 사백에게 부탁한 거 아니야? 내 사부가 주백부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내가 홍마를 감추어서 너희의 간교한 계략을 막았지. 그러지 않았다면... 그래, 네 마음대로 이야기해도 좋아. 나도 더 이상 변명하지 않겠어. 그런데 우리 사부님은 어디로 가셨지? 곽부의 얼굴이 조금 붉어졌다. 이런 걸 그 스승의 그 제자라고 하는군. 네 사부도 나쁜 사람이야. 양과는 벌컥 성을 내며 일어나 앉았다. 네가 나를 욕하고 모욕해도 네 부모님 얼굴을 봐서 그냥 넘어가는 거야. 게다가 내가 말을 함부로 한 건 분명 잘못이니까 네게 사과할게. 하지만 우리 사부님은 아무 잘못도 없어. 네 사부가 뭐라고? 네 사부도 함부로 헛소리를 짓거리더구나. 선자는 세상에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한 분인데 비열한 마음으로 한 말은 아닐 거야. 양과는 이렇게 생각하며 대답했다. 아마 우리 사부님은 순수하게 한 말인데 네 마음이 비뚤어져서 멋대로 왜곡했겠지. 그 여자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곽소저, 과는 마음이 착한데 평생 고생을 했으니 잘 대해주세요 라고 하고, 또 두 사람은 원래 천생연분이니 과가 나를 잊어도 조금도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더라. 그리고 보검을 한 자루 주면서 무슨 숙녀검이라나? 이게 너의 군자검과 군자검과 한쌍이라고 했어. 이게 헛소리가 아니면 뭐니? 곽부는 원래 소용리의 말을 전해주지 않으려 했는데 양과의 말에 화가 치밀어 그만 내뱉어버렸다. 그녀는 부끄러우면서도 화가 치밀어 깊은 정을 담은 소용녀의 이별의 말을 그냥 아무렇게나 전하고 있었다. 곽부의 말에 양과는 뒤통수를 망치로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다. 소용녀가 어찌 그런 말을 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잠시 후 양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서 이상한 빛이 발했다. 거짓말! 우리 사부님이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어. 그럼 숙녀검은 어디 있어? 내놓지 못하면 너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곽부는 냉소를 흘리며 팔을 뒤집어 뒤에서 장검 하나를 꺼내들었다. 검신이 온통 검은 것이 절정곡에서 가지고 온 숙녀검이 틀림없었다. 양과의 얼굴은 실망한 표정이 역력했다. 누가 너랑 짝이 되겠대? 그 검은 우리 사부님 거야. 네가 훔쳐낸 거지, 그렇지? 곽부는 어려서부터 제멋대로 구는 성격이라 부모조차 언제나 그녀에게 양보하곤 했다.
무시 형제가 언제나 그녀를 떠받들고 상전 모시듯 해주자 그들에게 더욱 기고만장하게 굴었다. 그녀가 소용례의 말을 전해준 것은 양과가 소용례를 떠받더니 질투심에서 이야기를 꺼낸 것이었다. 그런데 오히려 도둑 취급을 당하다니. 게다가 가만히 상황을 돌아보니 마치 자기가 양과를 붙잡아 시집을 가려는데 양과가 계속 거절하는 모양새가 되고 말았다. 곽부는 화가 치밀어서 당장이라도 검을 뽑을 기세로 검자루를 거머쥐었다. 사부를 그렇게 공경한단 말이지? 그럼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들려주면 화가 나서 아주 환장을 하겠구나? 곽부는 질투의 화신이 되어 자신의 말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생각지도 못하고 반척쯤 뽑았던 숙녀검을 다시 칼집에 꽂아놓고 은근한 미소를 지으며 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 사부는 얼굴도 예쁘고 무공도 높으니 정말 보기 드문 분이야. 하지만 한 가지는 마음에 들지 않더구나. 뭐가? 글쎄, 행동거지가 단정치 못한지 전진교 도사들이랑 암암리에 내통을 한 모양이더라. 우리 사부님은 전진교와 원한이 있어.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 암암리에 내통했다는 건 그나마 고상하게 표현한 거야. 때로는 여자로서 입 밖에 낼 수 없는 말이 있는 법이지. 양과는 점점 화가 치밀었다. 우리 사부님은 백옥처럼 순결한 분이야. 계속 헛소리를 짓거리면 입을 뭉개버릴 거야. 양과가 아무리 씩씩거려도 곽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래, 그 여자가 직접 한 일을 나는 도저히 말로는 할 수가 없구나. 백옥처럼 순결하신 분이라고? 그런 사람이 어쩌면 도사와 그런 짓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내 귀로 직접 들은 것인데도 잘못되었다는 거야? 전진교 도사 7명이 아빠를 찾아왔었어. 마침 성안이 어지러운 데다 아빠 엄마도 몸이 좋지 않으셔서 만나지 못하고 주백부와 내가 손님들을 접대했지.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화가 치밀어 이마에 푸른 힘줄이 돋고 두 뺨이 온통 벌개진 양과를 보고 곽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 도사 7명 중에 조지경이라는 사람과 견지병이라는 사람이 있었지. 그래서? 곽부는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주백부가 그들에게 잠자리를 마련해주고 나서는 더 이상 상관하지 않았거든. 그런데 밤중에 개방 사람 하나가 급히 와서 보고하더라. 방에서 도사 두 명이 검을 빼들고 싸우고 있다고. 양과는 더 듣지도 않고 코웃음을 쳤다. 견지병과 조지경은 원래 사이가 좋지 않으니 방에서 싸우는 것도 전혀 이상할 게 없었다. 나는 궁금해서 창밖에서 들여다보았지. 두 사람은 이미 칼싸움을 그치고 말다툼을 하고 있더군. 성이 조씨인 도사가 견모라는 사람에게 내 사부를 안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 견씨라는 사람이 뭐라고 대들지도 못하고 그저 목소리를 낮추라고만 하더구나. 양과는 벼락같이 덮고 있던 이불을 젖히고 일어나 침상 가장자리에 앉았다. 뭐가 어쩌고 저쩌고야! 곽부의 얼굴이 조금 붉어지는가 싶더니 난처한 듯 우물거렸다. 내가 어떻게 알아! 아무려면 좋은 일이었겠어? 너희 그 대단한 사부가 한 일이니까 그 여자가 알겠지! 잔뜩 비꼬는 말투였다. 양과는 더욱 화가 치밀고 머리가 어지러워져 저도 모르게 손을 들어 곽부의 얼굴을 때렸다. 화가 난 나머지 힘껏 때렸기 때문에 곽부는 눈앞이 어지러질했다. 한쪽 뺨이 즉시 붉게 부어올랐다. 양과가 몸이 아파 기력이 쇠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이도 몇 개 부러졌을 터였다. 곽부는 일생 동안 이런 수모를 당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너무 화가 나 허리에 찬 숙녀검을 뽑아들고 양과의 목을 노리고 공격했다. 그러나 양과도 어느 정도 곽부의 행동을 예상하고 있었다. 백부와 백모의 딸을 허덕에 건드렸군. 그녀는 양양성의 공주가 아니던가. 백부와 백모가 나를 꾸짖지 않는다고 해도 이곳에 머물러 있지는 못하겠다. 그는 신발을 신으면서 검을 들고 덤비는 곽부를 보며 피식 웃었다. 그러고는 왼손을 당기는 동시에 오른손을 둥글게 뻗어 숙녀검을 빼앗았다.
곽부는 계속해서 양과에게 당하기만 하자 더욱 화가 나 주위를 둘러보았다. 침상 곁에 검이 하나 놓여있는 것이 보였다. 바로 군자검이었다. 그녀는 얼른 검을 들어 양과의 머리를 내리쳤다. 양과는 차가운 빛이 번뜩이는 것을 보고는 숙녀검으로 막았다. 그러나 그는 7일 동안 혼미해 있던 터라 팔에 힘이 없었다. 숙녀검을 가슴까지 올리고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순간 예리한 금속성과 함께 검이 비스듬히 부딪히자 양과가 쥐고 있던 숙녀검이 손에서 빠져나가 바닥에 떨어졌다. 양과도 그만 털썩 쓰러졌다. 곽부는 아직도 분을 사귀지 못하고 새근거렸다. 이 녀석은 내 동생을 해하려 한 비열한 놈이다. 널 죽여 동생의 복수를 했다고 하면 아빠 엄마도 책망하지 않으실 거야. 양과는 힘없이 바닥에 쓰러진 뒤 오른팔을 들어 가슴을 보호했다. 그의 눈에는 동정을 구하는 빛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곽부는 분노가 극에 달해 손에 힘을 주어 검을 내리쳤다.